네, 다음 순서는 이제 특송이 있습니다. 대체 고령 중앙역의 성도님들의 특송인데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연습을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밖에 못해가지고. 대천 보령 중앙로교 성도님들 나오시겠습니다. 특송 후에 우리 대전 내동교 이현음제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전 내동교회 이현우 형제님께서 마침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령 중앙로 교회에 여하튼 기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참으로 감사한데, 저희들을 복음의 증인 삼아 주시어서 불신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이 값진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인 교회 가운데 지체로 불러주시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전에는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던 우매무지한 이와 같은 자들이었사온데,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두신 것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바울이 심었고 또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보령 중앙로 교회를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시어서 씨 뿌리게 하시고 물 주게 하시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이 합당하시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보령 중앙로 교회가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진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각 지체들이 은사의 분량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을 쫓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쫓고 주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같이 기쁜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